트로트 북해에서 답을 찾는다. 오늘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김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자랑이고 무기인데 신곡 발표에도 발표를 할 만한가요? 참 좋죠.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는 무게와 깊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방송작가 김일태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 이호석과 임수민의 희망가요 진행자였던 이호석님. 미국 사람은 좋아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곡 소개 비율이 KBS, MBC, SBS 이렇게 3사를 통해서 0.01%가 말씀하셨는데 대중과 소통했느냐고 방송을 현장 관계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는요 주말은 무조건 트로트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월화, 수, 목, 금 중에 3개 정도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돌 프로그램 보시는 분 계시는 분을 보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대중을 위한 편성인가 하고 되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DX에서 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PD들이 자기 취향에 그런 노래가 좋다고 자꾸 그런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음악 PD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곡이 나와서 대중에게 알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중간에 방금 김일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스 미디어가 중간에 매개체로 반드시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우리 공중파 3사를 보게 되면은 이 나라에는 중장년층은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금 착각을 이렇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힙합 노래를 틀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춤추라 그러면은 심장이 터져서 전부 다 줄줄이 불사십니다. 그래서 음악은 단순히 음악이 트로트 프로가 없어지는 것은 음악이 장악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끊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입는 그 편한 옷을 없애버린다 하고 같은 비유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당면된 과제는 뭐냐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과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겠지만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대가 굉장히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3사가 오늘날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우리 가요의 힘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KBS는 노래자랑이나 가요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간혹 열리는 것 같기도 우리 트로트로 한 번씩 세워지긴 합니다만 지금 MBC나 SBS는 전멸입니다. 자기들이 1년에 있지 않습니까? 이형님 잘 들으셔야 돼요. 1년에 자기들이요 새로운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들이 10%에서 1%가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트로트 프로 하나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단 이유,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또 내지는 무슨 뭐, 광고가 붙지 않는 거.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탁상 놀리는 이제 좀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겨낸 이 과제를 정말 좀, 이해하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바랍니다. 저 같은 신인 가수들은 신곡을 발표할 프로그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돌 음악 프로그램 경우 각 방송사마다 5~6개씩은 있는데요. 트로트를 부를 수 있는 곳은 그나마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뿐입니다. 가요 무대에서 저 같은 신인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요.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초대 가수가 5명 정도 되는데 순서를 대기를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껏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곡을 발표할 수 있는 트로트 전문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어떤 프로가 트로트 프로가 시청이 나타나는 프로가 전 본방에 만들었을 때 없다고 봅니다.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 아침 11시에 만들면 어떤 프로가 시청률을 잘 나올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도 어떤 좋은 프로를 한번 아침 11시에 한번 틀어보십시오. 시청률 잘 나오는지. 그거는 광고에 의한다고 저는 그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가 잘 되려면 방송이 분명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자전거도 필요하지만 방송이 무엇보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지금도 몇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전부 그저 이빨림처럼 그저 하시고 싶은 그저 이야기만 그저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대답이 아닙니다. 3사 우리 공중파 방송하고 지상파 방송이라 합니까? 네 군데 이래가지고 한 일곱 군데 정도는 저거 트롯도 가요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제작해가지고 방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송이지만 자신을 위한 방송, 자기 가족을 위한 방송이지 대중을 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요즘 같은 가요 프로그램이 부재한 편성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던 KBS 2라디오의 취지를 들면은 그나마 이번 봄 개편 때 전 라디오 채널의 트로트 프로그램을 싹 없애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돌 음악 프로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평준화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막 솟아오른 새싹입니다. 감동과 희망을 나누는 트로트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을 봤습니다. 광복 70주년에 그 우리나라 젊은 가수들이 다 나오는데 트로트만 빠졌다는 겁니다. 광복 70주년의 역사를 나는 이 우리 방송 PD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광복 70년의 역사라는 소개는요 대중음악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파라는 게 어떻게 상업방송을 전략합니까? 시청률을 내세웠어요. 국민들 시청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이 응? 주관이 돼서 그냥 시청자는 따라가야 되는 이런 방송의 행보를 보여준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사실 그리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트로트의 가장 큰 수혜자 혜택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또 일자리와 그런 차원에서도 뭔가 이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감의 무거움을 느끼고요. 단지 한 번에 이 토론의 토크포스트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송에 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힘을 합쳐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